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책의 40쪽에 구개음화 시작해 볼까요? 자, 구개음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구개음이 아닌 것이 뭐로 변했다? 구개음으로 변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끝소리가 티귿해진 형태소가 모음이나, 자, 모음이, 그럼 반모음이. 반모음이라는 말은 이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인데, 이 반모음이라는 건 야여 요유 정도가 나타납니다. 야, 여, 요, 유 이런 형태인데, 일단 다음에 반모음이가 나오면 그냥 야여 요유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근데 그래도 이가 있다는 거다.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 만나면 형식 형태소. 여러분 우리 그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형태소 아직 안 배웠지만, 형태소 하면 형식 형태소 하면 어떤 걸 형식 형태소로 하냐면, 혼자서는 뜻을 가지지 못하는 형태소를 형식 형태소라고 하거든. 그럼 이제 디귿티엇이 형식 형태소 1을 만나서 뭐로 바뀌는 현상? 지어치엇으로 바뀌는 현상을 구개음화 현상이라고 한다. 됐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구개음화라는 건 이런 거다. 밑에 굳이 이런 거 나오지? 그럼 발음하면 뭐가 돼요, 이게? 구, 지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변하는 게 뭐냐? 앞에 디귿이 뒤에 뭘 만났습니까? 형식 형태소 이 모음을 만났지. 그쵸? 그때 이 디귿이 이렇게 치엇으로 바뀌는 현상을 뭐라고 한다? 구개음화 현상이라고 한다. 알겠나? 자, 그러면 마찬가지. 같이 이런 걸 보면 변한 게 뭐예요? 티엇이 치엇으로 변했지. 자, 디귿 티엇이 형식 형태소 이 모음을 만나면 뭐로 변한다? 치엇으로 변하는 현상. 이게 구개음화 현상이다. 근데 이제 구개음화 자체를 가지고 이게 구개음화냐 아니냐 이렇게 물었던 문제는 좀 드물긴 한데, 자, 보세요. 닫혀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닫혀. 이거 구개음화 현상 맞습니까? 자, 꽃이 발음하면 뭐가 돼요? 꽃이 구개음화 현상 맞습니까? 다음 중 어문 현상이 다른 하나 이게 답이 돼야지. 꼬치가 구개음화는 뭘 구개음화라고 해? 구개음이 아닌 것이 구개음으로 변한 게 구개음화잖아. 근데 이놈은 원래 구개음인데 뭐 변한 게 없잖아. 그냥 넘어간 것밖에 없지 않나? 구개음이 그대로 구개음으로 갔는데 구개음화란 말을 할 수가 없겠지. 근데 금방 제가 다체를 할때 구개음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요 했거든. 그리고 이거 쓸때 마지막에 네 번째 꽃이 구개음화 맞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근데 어문 현상이 다른 하나니까 어? 이랬단 말이야. 다체는 기본형이 뭐예요? 다따에서 뭐 붙었노? 히. 여기 있는 여가 원래는 뭐라는 거야? 이와 어의 결합이라는 거야. 이와 어의 결합. 금방 제가 반모음이라고 했지. 그거 말하면서 야여요유란 말 했지. 그때 이 여는 결국 뭘 포함하고 있다? 이를 포함하고 있잖아. 그럼 잘 봐. 이제 여기서 나타난 어문 현상이 두 개다. 자, 먼저 디귿하고 히엇이 결합이 먼저 돼. 그러면 뭐가 돼요? 티엇.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났냐면 축약이 일어나. 그 뒤에 이제 남는 게 뭐야? 이. 디귿, 티엇이 이를 만나서 이렇게 치엇, 치엇으로 바뀐 거니까 구개음화 현상 맞습니까? 맞지. 알겠나?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문제 풀 때는 문제 푸는 요령도 필요하다. 문제 푸는 요령도. 무슨 말이냐면 이두 개가 구개음화가 확실하지. 근데 이게 구개음화가 아닌 게 확실하지. 그럼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두 개하고 이세 개만 딱 비교해서 답이 이게 나와야지. 이게 객관식을 푸는 방법이다. 객관식 시험은 정확하게 하나가 답이 나오는 걸 가지고 답을 찾아도 되고, 세 개를 비교해서 나머지 하나를 그쵸 제거하거나 포함시켜도 된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객관식 시험은 내는 사람이 유리할까? 푸는 사람이 유리할까? 푸는 우리가 더 유리한 시험일 수 있다. 알겠나? 내는 사람은 그냥, 내는 사람은 논술 주관식으로 내는 게더 낫지 않겠나? 구개음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렇다 해놓으면 나 혼자서 막 쓰면서 잘못 설명하면 그건 틀렸다 엑소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 객관식은 이거 조건을 다 맞춰줘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오류가 나타나 있는 부분을 다 제거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풀때 그걸 딱 보면서 비교만 하면 되니까. 알았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제 구개음화의 기본 가지고 한번 해본 거고. 됐나요? 그런데 이제 고개 들어봐.
이런 구개음화 현상이 실제로 이런 구개음화 현상이 맞느냐 틀리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좀 드물어. 그렇지? 여러분, 이거 발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밭에 이랑 있잖아, 이랑. 됐나? 밭이랑이야, 밭이랑이야. 밭이랑이다, 이거는. 이건 나중에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표준 발음에서, 이아이오 앞에서 니은이 첨가되는 발음이거든. 근데 왜 이거는 밭이랑 하면 안 돼? 자, 여기 이랑은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지. 근데 구겸하는 형식 형태소 이 몸을 만나야 되니까 실질 형태소 만났을 때는 구겸하가 일어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하고 이제 비교해 보자. 시골에 조그만 밭이랑 논을 샀다 그랬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는 발음이 어떻게 돼? 밭이랑 논을 샀다 할때 밭이랑이 되지. 그죠? 왜? 이 이랑은 위에 있는 밭의 이랑이 아니야. 이거는 뭘 말해요? 밭이랑 논하면 접속조사 이랑이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이건 조사잖아, 조사. 조사는 형식 형태소 맞지? 그럼 구겸화가 나타나는 게 맞지. 이건 나온 적은 없는데 한번 참고를 해두고 실제로 이 구겸하고 관련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있다. 바로 발음 부분이야. 발음 부분. 나중에 그래서 발음에서도 구겸화가 나오거든. 제가 앞에 음운현상은 발음 부분하고 연결되는 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그럼 구겸화도 그대로 음운현상이 나중에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까? 밭이 넓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밭이 넓다면 발음 맞아요, 틀려요? 봐라. 디귿과 티귿이 이를 만나서 치엿으로 변하는 구겸화 현상 적용돼 안 돼? 되지. 밭이 넓다면 맞다. 그런데 밭을 갈았다. 이 문장 그대로 한 두세 번 이상 나온 적이 있고 비슷한 것들은 제법 나왔었어요. 밭을 갈았다. 발음이 별로 이상해요, 안 해요? 아니, 그냥 읽었을 때는 발음이 별로 이상해, 안 해? 별로 이상하지 않아. 근데 발음은 틀린 거라고. 왜? 여기 티엇이 치엇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구개음화가 일어난 거잖아. 근데 구개음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이 모음이 있어야 돼. 근데 이가 아니고 이건 뭐야? 으잖아. 구개음화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 그럼 이거 구개음화된 건 무조건 틀린 거겠지. 밭을이 아니고 뭐가 돼야 돼? 밭을 갈았다. 근데 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을까? 아니, 구개음화하고 관련해서는 시험에 자주 나왔을까? 이유가 있다. 밭을 갈았다면 표준어 쓰는 사람이든 사투리 쓰는 사람이든 별로 어색하지 않아서 자주 나온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 발음이 틀린 건데. 알겠나요? 그래서 나중에 표준 발음법에 가서 구겸화 나오면 다시 한번 언급도 할 거다. 그때 또 보고 이것도 한번 더 봐두면서 아, 이렇게 구겸화 나왔을 때는 좀 조심해야겠구나. 그렇지? 이건 잘못된 발음이구나. 그래서 발음에서는 문장으로 나왔을 때 한번 점검을 다시 해봐야지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그래서 한번 봐두면 돼요. 알겠습니까? 시험은 여러분이 맞히기 쉬운 걸 냅니까? 아닙니다. 알겠죠? 이걸 냈을 때 사람들이 틀릴 확률이 높구나 이런 것들을 주로 낸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다음 오른쪽 갑니다. 3번. 모음 동화. 모음 배웠죠? 동화 배웠죠? 그럼 모음이 동화되는 거야. 1번 이 모음 순행 동화. 2번 이 모음 역행 동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죠? 들어봤다 오늘. 앞에 있는 이가 뒤에 영향을 주면 뭐? 순행 동화. 뒤에 있는 이가 앞에 영향을 주면 역행동화. 그럼 해보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변한 걸 한번 찾아봅시다.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데, 어가 뭐로만 변했습니까? 요로만 변했지, 이렇게. 어가 요로만 변했다. 여러분, 어가 요로 변하기 위해서는 뭐에 도움을 받으면 돼? 이에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 맞지? 근데 잘 봐. 이는 뒤에 그대로 있나 안 있나? 있지. 결합이 된게 아니다. 영향만 준 거지. 맞죠? 그러면 앞에 이가 뒤에 영향을 준 거야. 그러면서 같은 뭐야? 전설 모음으로 바뀐 거지. 이런 걸이 모음 뭐라고 한다? 순행 동화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이거하고 달라지는 게 뭔지 보세요. 살리다에서 살리여가 되는 경우와 이게 살리여가 되는 경우를 한번 보자. 살려로 딱 표기되면 원래 여러분 표기를 살리여라고 하나 살려라고 하나 살려라고 하지 이건 표기는 쓰지 않지만 그냥 어문 현상이 저렇게 된다면 그건 이미 멈춘 행동한 거고 살려는 좀 다르잖아. 살려는 뭐가 다 사라져버렸어. 이도 사라지고 어도 다 사라졌어. 둘 다 없어 여기에는. 그럼 이가 사라졌으니까 영향을 준 건 아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로 묶여버린 거야 이렇게. 됐나? 이런 걸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축약. 두 개가 부딪혀서 하나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축약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축약이다, 축약. 알겠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봐. 위에 놈은 이가 살아있으면서 영향을 주는 거니까 동화가 된 거고, 밑에 놈은 이도, 어도 다 사라지고 하나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축약이 된 거예요. 이런 정도를 여러분이 비교할 수 있으면 용어 나왔을 때 웬만하고 틀리거나 그런 건 별로 없을 수 있어. 알겠나?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놈과, 자, 그 밑에 이 몸 역행동화 있죠? 가자미가 이렇게 가재미가 되었을 때, 여러분 가자미가 표준어야 가재미가 표준어야? 물론 가자미가 표준어니 가자미는 표준어 아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어문의 현상을 물어보는 거니까 표준어니 아니 그게 신경 쓰는 게 아니다 지금은. 변한 게 뭡니까? 아가 뭐로 변했어? 애로 변했지. 그렇지? 그럼 아가 애로 변하기 위해서는 뭐가 영향을 주면 돼? 뒤에 이가 영향을 주면 되지. 근데 뒤에 보니까 이는 그대로 살아있어 안 살아있어? 살아있지. 그럼 이놈은 그쵸 영향만 준 거지 결합이 된 건 아니라고요. 그럼 뒤에 이가 앞에 영향을 줬으니까 이 몸 뭐라고 한다? 역행동화라고 한다. 이해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거 한번 해보자. 되다에서 어가 붙었어. 이게 되가 된 거야 이렇게. 자 여기에 이와 어가 사라지고 없지? 근데 뒤에는 이와 어가 형적이 안 보이지? 위에 거는 이가 남아있으면 영향을 줬잖아. 맞습니까? 그럼 이놈은 이와 어가 뭐 돼버린 거야? 결합돼버린 거잖아. 그럼 이거는 축약이지. 순행동화나 역행동화는 이가 살아있으면서 영향만 주는 거다. 이렇게 결합돼버린 거는 축약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구분을 해줘야겠지. 명건 알겠나?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표준화하고 관련했을 때 이 몸 역행동화 있죠? 이 몸 역행동화는 일반적으로 표준어예요? 표준어가 아니에요? 표준어가 아니지. 이 몸 역행동화는 일반적으로 표준어 아니다. 근데 이놈 중에서 이 몸 역행동화 형태를 표준어로 인정하는 경우가 몇 개 있어. 밑에 그래서 나와 있는데 그 놈들이 나중에 뒤에 가면 표준어에도 나와요. 그래서 표준어 규정에 나와 있거든. 그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남비가 표준어예요? 냄비가 표준어예요? 냄비. 채비, 차비는 둘 다 된다. 나중에 표준어에 뭐가 나와 있냐면 냄비 나오고 밑에 가면 동댕이치다 나오고 서울내기, 시골내기를 내기가 나와 있어요. 표준어에서 이 세 가지를 이 몸 역행동화를 표준으로 인정하는 경우라고 딱 나와 있거든. 물론 그 나머지들 있잖아. 그 나머지들은 일반적으로 딱 보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또 표준어에 나와 있는 것도 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고 채비, 차비는 실제로 표준어에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나? 채비의 원말이 차비예요. 여러분 내일 떠날 테니까 빨리 차비를 해라. 채비를 해라.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참고를 하고. 그러면 이런 몇 개,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 외에는 이 몸 역행동화를 인정한다, 표준으로 안 한다? 안 한다. 됐나? 이런 걸 가지고 시험에 한 번씩 냈던 사례도 있다. 고개 들어봐. 금방 봤던 것, 이거는 표준에도 나중에 나오는 거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이 몸 역행동화는 표준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지랑이가 맞을까요? 아지랭이가 맞을까요? 잘 봐라. 아지랑이에서 이가 역행되면 뭐가 돼? 아지랭이가 되지. 근데 일반적인 이 몸 역행동화는 몇 개 빼고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이거 확실하게 틀린 거지, 뭐. 근데 그걸 딱 알고 있는 사람은, 아, 이거 아지랑이 이 몸 역행동화 묻는 거구나 딱 해서 아지랑이 맞다, 아지랑이 틀렸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걸 아예 모르고 그냥 단어만 딱, 그쵸? 언뜻 들어본 사람은 아지랑이, 아지랑이, 아, 그때 둘 다 해본 것 같은데, 뭐였지?
조건 생각 안 하고 그냥 고민만 하고 있지 뭐. 알겠나? 명관아. 답도 안 하네, 이제. 너는 내가 창피해? 이렇게 질문했다. 창피하냐? 물었잖아, 실제로. 내가 창피하냐고. 어? 창피하네? 어. 뭐 묻는 문제예요, 이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창피해하고 창피해 비교하는 문제라면 이가 역행되면 창피해 되겠지. 이가 역행, 아, 여기서 이가 역행되면. 그럼 이거 이 몸 역행동화 묻는 문제니까 확실하게 창피해가 틀렸고 창피해가 맞다는 걸알 수가 있다고요. 봐. 나한테 덤터기를 씌우지 마시오. 덤태기를 씌우지 마시오. 뭐가 맞을까? 앞에 거, 뒤에 거? 이것도 이와 관련된 문제야. 덤터기에서 덤터기가 되면 이가 역행되면 덤터기 되겠지. 근데 일반적인 의미 온 역행동화가 인정되는 단어에서는 덤터기는 없었거든. 그래서 덤터기 이런 건 없었잖아. 그럼 덤터기 묻는 문제라면 앞에 게 맞고 뒤에 게 틀린 게 되겠지. 그러니까 봐. 자기가 아는 게 나왔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나왔다고 인식이 되면 정확해지는 거야, 답이. 근데 인식이 안 되면 덤터기 뭐지 고민만 해. 그리고 자신도 없고. 알겠나? 그래서 실용국에서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 두시고. 알겠습니까?